그러면은 부동산의 종류가 더 많잖아요. 네. 뭐 빌라도 있고 주택도 네. 있고 뭐 네. 오피스텔도 있고. 그럼 왜 하필 아파트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욕망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주택 유형 중 50% 이상이 아파트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단순히 다른 주택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 덕분에 다른 부동산보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구매하고 싶은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최근 매매부터 전세부터 월세부터 실거래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가 전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즉 비교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저렴한지 비싼지 다른 주거용 부동산보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세모도 있고 그쵸. 동그라미도 있고 네. 뭐 설령 별표 같은 네. 알록달록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게 얼마인지 비교 대상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또 아파트는 다른 주택보다는 되게 살기가 좋아요. 빌라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주차죠. 주차. 네. 아파트는 뭐 지하주차장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2층, 3층 지하주차장이 다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빠질 수 없죠. 요즘 신축 커뮤니티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부분 취미활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헤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뭐든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헤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화폐 하락을 대비하여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각자 맞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를 투자하라 이렇게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부동산 공부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보자분들은. 왜냐하면은 주식이나 코인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사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돈을 조금 못 벌 뿐이지. 그런데 이 부동산은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언젠간 제 인생에 다가올 요소이기 때문이죠. 의식주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매매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전세를 살아도 우리는 전세 공부를 해야 되고 월세를 살아도 월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법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단기 임대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좋은지 뭐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해요. 국민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절반 이상이 부동산을 차지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공부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이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해야 한다면 네. 미리 매맞는다 생각하고 미리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이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기 어렵다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 뭐 따라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부동산을 딱 처음 발디뎠을 때 생각이 드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일본이랑 똑같이 따라간다던데 네. 따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그래도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는데 사실 세 가지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네. 이유만 봐도 다름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책입니다. 일본 부동산과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진 3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본 하면은 30년이다. 이거는 아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일본 부동산의 법은 1980년도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해 LTV 120%라는 어마어마한 대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LTV란 집값에 대한 대출 가능한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시로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한다면 LTV가 120%예요. 그러면 1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죠? 내 생애 첫 대출이면 LTV 8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내 자금 최소 2천만 원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취득세를 빼더라도. 그러면은 일본에서 LTV 120%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집을 사러 은행을 갔더니 오히려 돈을 더 주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1억 집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덜렁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작가님 같으면은 이 돈을 생활비로 쓸까요?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너도 나도 대출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버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들은.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는 버블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유추가 됩니다. 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버블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도쿄 땅을 팔면은 그 당시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했을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수천억 조 단위로 저희는 많이 벌어봤죠. 30억 뭐 1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래도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 때는 수천억 조 단위로 벌었던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술집에 가서 종업원 분들에게 팁을 줄 때 1억 엔을 이렇게 꽂아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당시 때 하나로 우리나라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바라봤을 때 대중들과 기업들과 이제 자기 본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 느꼈을까요?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쵸. 와,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이거 일단 집어치우고 부동산 투자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분들도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은행은 실적을 위해 대출 영업까지 뛰게 됩니다. 제가 은행을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A은행에서 대출금리가 7%라고 제가 말해요. 그러면은 은행원이 6.5%로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B은행에서 대출금리가 6%니 그냥 B은행에서 할게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5.5%의 대출금도 더 많이 주겠다. 네. 투자까지 제안합니다. 네. 도전 투자가 있으니까 네. 우리랑 대출하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블이 쌓이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수천억 조 단위의 자산가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버리죠.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례로 고지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버블 당시 재산이 8천억 엔으로 네. 하나로 8조입니다. 8조. 와, 네. 부동산으로 8조를 벌었다는 게 네. 일반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부럽죠, 사실. 네. 그때 뺐어야 됐는데. 결국 거품이 빠지니 어떻게 됐죠? 빚쟁이로 전락이 됐어요. 고지마 씨는 어쨌든 빚을 졌으니까 이 빚들을 모두 돈을 갚아야겠죠. 근데 제 고지마 씨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어딘가. 네. 한 달에 가정에서 빚을 12억 엔씩 갚아 나가면 네. 그 빚을 다 갚는데 8,333년이 걸린다고 네. 계산기에 나오. 네. 황당하죠, 이게. 네. 근데 고지마 씨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것들 바보 아닌가, 은행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빌린 입장이라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8,333년 동안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버블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의 집이 어떤가요? 물론 의리한 전원주택도 나오지만 대부분 고층, 전망 좋은 아파트가 나오죠. 심지어 21년도에는 해피니스라는 드라마에서는 고층 주민과 저층 임대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배우 마동석님께서 나오는 영화 이웃 사람 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차 문제로 아파트에서 싸우기도 하죠. 네. 유명한 그 차페 그 아시죠? 네. 네. 반대로 일본은 어떠세요? 짱구를 보더라도 전원주택, 너의 이름을 보더라도 전원주택. 일본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일본은 태풍 지진으로 우리나라만큼 고층 아파트를 또 짓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부동산 자체를 투자 상품이 아닌 감가 상품의 인식이 되게 큽니다. 그만큼의 버블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세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심지어 전세의 영어 단어조차 전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J-O-N-S-E. 네. 네, 맞을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조금 독특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보다.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전세는. 그 이유는 전세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란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전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본만큼 그래서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부동산은 그러면은 끝났을까? 한국은 알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일본 또한 노른자 땅에서는 청약이나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에 따른 증거로 2022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으로 쓰인 아파트 하로미플래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것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의 물건에 200명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는 과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 조짐이 보여 1인당 두 채까지라는 규제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다. 둘, 30년 잃어버린 일본조차 좋은 부동산은 주목되고 오르고 있다. 설령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더라도 일본은 주목되는 부동산도 오르기 때문에 따라가더라도 한국은 오른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률은 일본 몇십 배, 몇백 배보다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